지금 그 시드니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SMPT 쇼의 달인 부스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작은 공간에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새로운 V 스튜디오 방송의 가상 스튜디오를 어떻게 쓰느냐. 특히 전혀 가상 스튜디오를 모르는 사람들. 스튜디오에 대한 설계를 3D Max나 전문 소프트웨어를 할수 없는 분들도 자신 있게 쓸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 쇼에는 여러 경쟁사들이 나왔습니다. 우수한 회사들 또 쉬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나와서 나름대로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저희 다림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또그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바꿀 수 있다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품을 출시하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스튜디오는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배경을 변화시키고 스튜디오를 변화시킬 수 있는 툴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다른 컴퓨터에 작업을 해서 넣지 않고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는 지금 모니터 두 개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보이면서 또 스튜디오를 보이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먼저 그 디자인을 바꾸는 것을 바로 지금 녹화를 하면서 그대로 보여드리면 이 뒷부분에 먼저 간단하게 현장 비디오를 올리면 이렇게 현장 비디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현장 비디오의 장면을 다시 우리가 멋있는 그림으로 바꾸거나 혹은 스튜디오 바꾸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이때 그 월을 한번 바꾸면 그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스튜디오 안에서 강의를 만들 수 있다, 느낌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방을 스튜디오를 가지면 거기다가 프린팅한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마찬가지로 이 벽을 변화시키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 좀더 심각한 분위기로 가려고 하면 이런 그 벽에 변화를 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장면들을 나타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닥과 또그 천장과 플로어를 다 변화시켜서 그 느낌을 변경시키는 방법. 이런 것이 바로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3D 스튜디오를 몰라도 장치를 할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카메라를 배정하고 스위칭을 하고 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 하나의 제품에서 이러한 장면이나 혹은 이러한 장면이나 이러한 장면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이 장면을 조금 변화시키고자 원할 때는 바로 현장에서 라이브로 우리가 카메라를 잡아서 그 카메라를 변화시키고 줌을 아웃시키고 또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스튜디오 안에 다양한 카메라를 마음대로 만들고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 디자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저희 V스튜디오를 통해서 수십 개의 방을 수천 개, 수만 개의 디퍼런트 스튜디오를 즉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한 명의 액터, 두 명의 액터, 세 명의 액터를 다양한 곳에 배치해서 방송하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방식 여러분들이 방송을 만들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도 하고 또 IPTV나 TV 방송이나 혹은 e-learning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새로운 스튜디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스튜디오를 만드시지 않은 분도 할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이번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시드니 다림 방송국입니다.